안녕하세요. 금태산 약초입니다. 이제 산에 막 울긋불긋 진달래도 피고 봄이 물을익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양력으로 3월 19일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약초는 이 서나무입니다. 서나무. 이 수령이냐, 이거, 뭐, 한, 2, 300년 이상은 됐겠습니다. 이 서나무입니다, 서나무. 원래,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, 서나무라고 하면, 서쪽에서 온 나무라고 해서 서나무라고 하는데, 그건, 뭐, 네이버 지식상에 있는 것이고, 이 금태산 약초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서나무라는 것은 이 원래 골다공증에 원래 사용하는 이 나무입니다. 생양면으로는 겜풍근이라 해서 마른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한자로 해석이 되는데 마른 바람이 분다. 마른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있다. 난 그선 뜻은 이제 이게 뼈에 사용하고 다음에 골다공증에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단단해진다. 우리 인체를 단단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뿌리가 엄청납니다. 겜풍근이라고 하는데 생양명으로 이 서나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인체에서 뼈를 다치면은 골격이 우리 인체 인간이 골격이 총 203개입니다. 뼈가 경추, 흉추, 뭐 장골, 뭐 다 합쳐가지고 토탈 203개인데 그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눕게 됩니다. 골절이 일어나면은 그 주증상이 보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. 움직이지 못하고 그 데일라고 하면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다이는 것을 무서워합니다. 그게 바로 골절입니다. 그 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면은 첫째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골절이 나면은 이 누워서 지냅니다. 누워서. 그렇기 때문에 서라. 일어나라. 서라. 서나무. 서라, 서나무입니다, 이게. 서나무. 서쪽에서 온 나무가 아니고, 서나무입니다, 서나무. 뼈를 다쳐서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라는 뜻에서 서나무입니다. 이 서나무는 짜장나무과에 속합니다, 짜장나무. 짜장나무는 주로, 그, 북방계, 러시아나, 연해주, 다음에 저 강원도, 아주 추운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. 이게 바로 이, 초피가 허연 이런 식으로 된 게 짜장나무과에 속합니다. 이 수액은 짜장나무 수액하고도 거의 효능은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짜장나무의 그 효능은 보면은, 마그네슘, 칼륨, 망간, 비타민, 당분, 그 외에 뭐, 우리 간에 해독작용을 하면서 인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, 이 봄철 이 서나무 수액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. 주로 우리 양농원이나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수액입니다. 봄철에 뭐 달래나무 수액도 놓고 가래나무 수액, 고로쇠 수액, 노각나무 수액, 대나무 수액 뭐 등등 아주 많 청청나무 수액 아주 많지만은 이게 빼어낸 엄청나게 좋은 이게 서나무입니다. 누운 사람도 이 일어나라는 데 서나무. 이 서나무는 수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천물로서 바로 이 약용을 해야 됩니다. 오늘 이 서나무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. 다소 생소한 수액이지만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. 예. 또 좋은 약초로서 다른 약초로서 또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하고
오늘 이 서나무에 대해서 저희의 금태산 약초에서 말하는 서나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